그럴 수 있지. 오늘도 나만 좋아요. 자, 사연아 미안해. 앞부분 선생님이 이만큼 조금 더 원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동영상 녹화하는 게 깜빡했어. 그러니까 그대는 이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잠깐 포즈 하시고 이 부분을 필기를 잘 해놓으세요. 이 부분 관련된 해석은 애들 뭐 시키고 있어. 내가 조금 더 다시 해줄게요. 그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Time alone allows people to sort through their experiences. 자, 혼자 있는 시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게 했어. 그리고 put them into perspective. 그들이 뭐 하겠어? 고쳐라고 통찰하게 했고요. And plan! 계획하게 했어요. For the future. 이래를. I strongly encourage. 나는 강력하게 추천해요. You to find a place. 그대가 장소를 찾기를. To think and discipline yourself. 생각하고 그대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네. To pause and use it. 잠시 멈춰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그것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To change your life. 그대의 삶을 바꾸죠. It can help. 그건 도와줄 수 있어요. You need to figure out. 그대가 알아내도록. What's really important and what isn't. 무엇이 실제로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인제 다 됐니? 충분히 다 들었어. 충분히 다 들었어. 됐지? 자, 그럼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한국어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어요. 바로 답 찾아보세요. 문제 안 풀었던 사람들. 10초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주먹으로 움켜주시고 저에게 숫자를 보여주시면 돼요. 당당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숫자를 보여주세요. 당당하면 이렇게 들고 하셔도 돼요. 알겠지? 머리 올려놓고 촤악 하고 펼치셔도 돼요. 오케이. 자, 하나 준비 주먹 쳤어. 내가 보이게 내가 보이게 형한테 보이게. 하나 둘 셋. 다 맞았지? 쉽지? 한국어 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제법 혼자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중간에 뭔가 아티스트 얘기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예술적 감수성 얘기 안 나왔었고요. 뭐 공동의 문제 해결이나 협동식 다 안 나왔었지. 그 다음에 뭔가 정책수리, 뭔가 political leaders라는 단어에 꽂혀서 또 어떤 정책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끔 유도한 선지였고, 리더라는 단어도 나왔으니까 지도자, 그 다음에 스스로 훈련하세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기획이라는 선지로 오답을 유도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부터인데 그 다음 선지가 첫 번째 문장이랑 every랑 저기니까 이렇게 보면 헷갈리겠다. 문장으로 갑시다. 여기지? 몇 번 줘? 전체 다 했어요. 어, 이거 아니 문장밖에 안 나와 있잖아. 네 문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분? 어? 4분 좀 안 해. 네 문장이니까 4분. 8분. 8분 너무 길지 않냐? 아니에요. 4분. 아니 두 번째 문장이 두 번째 3번 네,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있어. 그러면 우리 잘라서 4분 줄 테니까 두 문장을 처리해. 아. 할 수 있지. 왜냐면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시행착오를 겹쳐야 돼. 위에 두 개. 위에 두 개. 뭘 아무거나 몰라 임마. 자, 위에 두 개니까 4분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네. 정주행에 정주를 보는
가만히 하세요. 어, 알아서. 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은 얼마 없거든요. 2분 20초 남았습니다. 보세요. 이거 되게 구문 분석 선생님 엄청 왜? 이렇게 물어보면서 엄청 시킬 거야. 아, 여기 많이 답하네. 답만 맞으면 선생님 인정 안 해요.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빨리빨리 저 옆에 그래. 찾아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새겨봐. 알겠지? 이따가 제 거 보고 가지고 못해. 일부러 해석도 할 거야. 여기에서 구문 분석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문 내에서 필요한 설명이 있는 어법적인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해석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거 수동적으로 받아적기만 하면 사실 뇌가 사실 정지해 있을 때도 있잖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손만 움직일 때도 있지. 근데 네가 하라고 그러면 뇌가 쓸 수밖에 없지. 그런 거. 이게 뭐야? 이게 발전이 제일 빠르더라고. 근데 시간을 많은 양을 남길 수 있는데 뇌를 움직이게 잡으니까 얼마 겨자먹기로 좀 공부를 하게 되지. 그러셨나? 어머! 4분이 다 됐네! 아 진짜 잘하네. 아니 저희 진짜 알았어 1분만 더 줄게.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끝났게 라스트 1분 저 하나도 안 됐어요. 라스트 1분 올라가네. 아빠가 경험해? 세상에 탐색? 이거 꽤 그러니까 ADM. ADM. 꽤 됐어.
거기 결 지각했네. 아 진짜 비가 와가지고. 저 오늘 진짜 할 말 있어요. 뭐? 진짜 오늘은 별명이 아닙니다. 뭐? 정말 50분에 나왔어요. 어?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요. 지나가지 마요. 진짜 비가 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못한대요. 뭐 저희랑 저희 옆단지가. 자, 비 오는 날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네. 알겠지? 내가 그래서 카톡도 남겨놨잖아. 네. 조심하지만 빠르게 오거라. 그지? 자, 시간 다 됐어. 반찬. 자, 지금부터 회의하는 거다. 반칙이다. 모르겠는데? 그럼 자신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하고 있어. 원래 당황할 때 머리에 기운이 제일 잘 나와. 내가 모든 게 다 세팅이 된 상태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언제? 모든 시험. 중등은 시험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게 다 세팅된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죠. 양이 많지도 않고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팅된 상태로 들어가서 100점을 내기가 쉬운데 고등은? 그땅 웃다. 근데 웃어. 수능 경력에 있어서 100% 만족한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 수능 보러 갈 때. 난 다 됐어! 나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 그지?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최대의 결과값을 뽑아내는 훈련을 계속, 멘탈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항상 부딪혀가지고 그걸 깨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 끝내는 훈련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타임어택은 항상 시간을 연습해야 줄어듭니다. 자, 자기 팀명 마지막으로 확인시켜드릴게요. 수빈이와 성욱이 수선한 팀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준서랑 소빈이 서성거리는 팀이고요. 됐죠? 유진이랑 예인이 유예하고 싶은 팀이고요. 마지막 정윤이랑 주희, 그래서 정주희가 하고 싶은 팀입니다. 됐죠? 이제 차차 입에 젊게 만들어졌네요. 자, 첫 번째부터. 자, 오늘은 쪼개줄게. 부모분석 1점, 해석 1점, 어법 설명 각 1점. 어법 설명 각 1점. 그럼 설명할 포인트들을 자신있게 하나씩이라도 뭔가 하겠죠? 됐지? 1번! 그 스터디 보면서. 네. 지방 방송 누구야? 자, 그리고 준서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 성빈이가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알겠지? 발표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미안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스터디 내가 동사 있으니까. 아니지. 이 문장은 네가 다 갖고 다음 수업 할 거야. 더부터 피플까지 못 적어. 그 다음에 후부터. 빨리 해. 빨리 하고. 후부터 올 때까지 데이인데. 해브 동사 그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해브 메이드 동사 on 팩트 저거 그 다음에 언더월드 얘기해 그 다음에 엔드 접속사고 유 주어 with 조동사 find 동사 그 다음에 덱부터 케이스까지 저거라고 했고 땡예 이런 점수 없어요. 원래 막 다친 놈이 1점이거든요. 땡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불완전 구조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돼요. 주어법님 불완전 구조. 그러면 1점. 두 번, 한 사람은 두 번 명석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네? 어? 아니 맞네 이 친구가 명석이 있네 명 아니 저희가 처음이니까 알았어 성빈이가 두 번 하면 나겠지? 아 아니 틀려도 괜찮았지? 일단 틀렸는데 발표를 하면 1점 이게 한 번 기회가 이제 날라간 거라서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법 관련된 건 다 말려줘요 그다음 하고 그다음 또 팀명을 며칠 기회를 얻고 하시면 돼요 어법 관련된 건 다 말해보시면 돼요 또! 예 현재 태그 네이드가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맞습니다. 현재 완료 기본 모양 써주세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태그 PP.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용법까지 얘기해 주셔야 할 점이죠? 아니. 계속이라고 보시던지 완료로 보셔야 될 확률이 높죠. 완료는 계속이죠. 야, 어떻게 결과가 나와? 어디였냐? 정주지? 3 이거 중요한 포인트 많은데 아무 못 찾는데 세 개가 있는데 2 네 개 정도가 있는데 1 유예 스펜드 네 스펜드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지? 시간이나 돈이 들어가시고 그다음 ing가 들어가시죠? 사이에 문 들어갈 수도 있고요. 뜻은?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서 누구야 했다. 오늘 아빠 희귀하러 갔다 아주 쓰다 위에 덕! 3 2 자꾸 머리를 써 니네 앞에 문법들이 다 있어 1 서성 미안해 틀려도 돼 저거 엔드가 병렬 스터디랑 밀바 아니 파인드랑 병렬 땡! 3 2 1 그거 제 겁니다. 자, stud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다. 무슨 말? 명령문이지. 그럼 여기서 엔드의 해석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추리하셔야겠지. 왜? 뭐 아예 안 해. 이제 와서 미리미리 발표해서 찾아내야지. 자, 명령문이 나오시고 그다음 엔드 형성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엔드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라고 해석을 한다. 얘랑 비슷한 모양의 그렇죠 명령문이 나오시고 콤마 or 형사문이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or은 그렇지 않으면 와 진짜 좋은데? 안 덥니? 긴장해갖고 긴장해서 손이 차가워 그 정도로 긴장했어?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두 개 정도만 더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쉬워서 광고하고 계시네요. 두 개. 사소해요. 근데 내신형 문법으로 잘 나와요. 3. 아. 네 맞아요. 대절이 뭐지?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절. 그럼 뒤에 어떤 구조? 그러니까 그걸 무슨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 구조가 나와야 된다. 그 설명이 바로 나오셔야겠죠? 그렇죠. 마지막! 진짜 사소해서 못 찾네. 3, 2, 1, 렛고! 아.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를 써줘야 되죠? 단수 명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Every 뒤에 복수 명사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Each나 Every 뒤에는 항상 못 써야 된다고? 이치나 에브리디에는 단수 명사를 써주시고 만약에 얘네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경우에는 동사를 단수 동사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안 배운 것처럼 낮춰봐. 다 배웠잖아. 기존 MR2 다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안 배웠다고 사기 치시면 안 돼요. 아, 리스닝 채점 페널티 86점 단어.
두 분, 대전 진짜. 그 다음에 해석을 제외하고 해왔다고? 아, 저 하고가? 네. 그 다음에 노트에, 아, 비에 젖어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예, 유진이도 했는데 노트를 안 가져왔다. 아니, 학교 가지러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동아리 애들이랑 영어를 보러 가셔가지고 창문까지 다 잠궈놓고 가셔가지고 노트를 가져왔다. 자, 그 우리 반 자꾸 익스큐즈 반이 되고 있는데 익스큐즈 진짜 다 개무시할 거야. 다음부터 얘기했어.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아니한다. 네, 결석으로 숙제. 다음에 그 성빈이 교재 안 들고 왔었어? 집에 갔다 왔어? 아, 문법을? 네. 학교에 들고 왔어요. 뭐라고? 학교에다가 들고 왔어요. 이런 익스큐즈 이제 더 이상 못 모아. 알겠지? 혼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수상. 수상. 수상 촬영이야? 아, 안 했어요, 저희. 아, 맞네. 아, 그래. 지금 안 해요. 알았어. 알았어. 뛰어난 사람의 삶을 공부해라. 연구해라? 네, 연구해라. 응.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응. 그러면 너는 알아차릴 것이다. 응. 사실상 모든 경우를.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에. 그들이 혼자 생각하기 위해. 네? 에? 3! 아, 아니, 잠깐만요. 그들이 혼자. 혼자. 어? 3! 2! 그들이 혼자? Considerable amount of time. 3 2 1 잠깐만요. 네, 여기서부터 그들이 그들은 상당한 양의 시간을 혼자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지, 상당량의 시간을 혼자 생각하는데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돼요. 처음이라 많이 봤다. 어, 여기는 짧았었지, 그지? 자, 2번! 3 2번. 무슨 2번? 2번. 아, 그거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아니, 그 우리 팀 뭐였지? 정주. 정주! 3 2 에브리 폴리티컬 리더가 주어고 그리고 홈포터 히스토리까지가 AM 이고 이제 프랙티스가 V 동사이고 그다음에 더 디스 이거를 디스플레잉 이 목적어고 그리고 오브에서 가르치고 프랑스까지 해서 ADM
이건 지혜가 선행사가 되어주는 명사겠다, 그치? 1점! 없어? 수성! 수성. 아니 저 서성 아 서성이냐고 서성 둘 다 필시 안 들렸어 자 상관도 없었어 어디? 난 just doing what is going in the experience 이렇게 나왔죠 이거 뜨는? 그 나레이 고비 나레이 고비야? 아니 그 3 A뿐만 아니라 B 그렇지 also B라고 해서 얘는 사실 not only A 도서기랑 똑같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끝. 다음. 정규. 정규. 네비지에.
다음 시간부터 숙제가 돼 있을 거라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안 줘도 빨리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지금 숙제가 안 돼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힘든 거니까 다음부터는 시간도 많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강의식으로만 수업을 하면 조금 졸려하던 타입이어서가지고 조금 액티브한 걸 사실 좋아하는 편이긴 했어요. 딱! 자, 읽어! 예! 예! 좋아! 타임 얼론이 좋아.
이거 뭐라고? 목덩어리. 네. 뭐야? 아니 처음 들었어. 아 들었다고?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자 다음 소리. 엔 전까지? 그렇게 해줘도 되기는 하는데 너무 길지? 유지원 동사라고? 어디 엔드 아 잠깐만 여기까지 말한 거야? 아니면 여기까지 말한 거야? 아까 어디까지 말한 거야? 저 끝까지 요 끝까지? 엔드 땡 어? 다시 찾아 어 방법은 맞았는데 밑줄이 너무 잘못 그어졌어 어? 정준 어, to find the place가 목적격보 그렇지! 그다음에 to 그 다음 to부터 use it까지 가 응 am 근데 한 번만 끊어줄게 한 번만 am이 얘가 기본적으로 맞거든? 근데 use it까지 안 가고 그 앞에서 한 번 정리해서 끊어줄게 어디게? yourself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to부터 저기 입까지는 뭐예요? A-D-M. 그렇지 이렇게 잘할 거면서 잘한다 그죠? 자 because 접속사 이시 주어 has가 됩니다 potential이 붙어보고 to change your life가 부사 땡 무서워 아니 그 서 to change your life. 그렇지. 오. 이렇게 막타를 가져갔죠? 왜 수석에 나와? 미안해. 삐줍니다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설명. 수상. 저 인크라이지가 오양실에서. 맞아요. 인크라이지 오양실에서 투부정사가 목적격보로 취하는 think of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데 이 둘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누가 생각해? 네가 생각하지. 그럼 얘가 마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럼 얘가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거 맞아요? 네 맞네요. 제 기억법이에요. 이거 고등학교에서 잘 나온다. 장난질 칠 때 You slay, yourself slay 이렇게 잘 나와. 알겠지? 해석! 내거 2점 주면 너무 잔인하니까 1점만 줄게. 해석! 아무도 없어? 3 2 수상 누구예요? 아, 누가 할지 성욱이 수상요? 해석 나는 강하게 정리했다. 추천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너가 그 너가 장소를 찾기를. 그렇지. 생각하고 훈련할 수 있는. 누구를? 너 스스로를. 그렇지. 훈련할 수 있는이라고 하셔도 돼. 훈련 아니라 훈련. 잠시 멈추기. 멈추고. 아 잠시 멈추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그렇지. 멈춰서 사용하기 위해. 왜냐하면은 그것은 너의 인생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굿. 일단. 너 안 해주고 니네끼리 회의에서 찾아가면 못 찾겠지? 어떤 걸? 이거 제가 이거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안 해주고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못 찾겠지? 찾아볼래? 격하게 두리두리 하는데 지금. 그건 점수 없는 거죠? 뭐 이거? 네. 아 이건 없지. 얘들아 이거 아까 지금 해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이거 해석 쭉쭉 해주고 숨구멍 뚫어줄 때 걔가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캐치했니? 했어야 돼. 못했으면 지금 필기를 잘 캐치를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말로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자 다시 갑시다. If you raise 천천히 해줄게 이번에. If you raise your children 만약에 그대가 당신의 아이를 기른다면 인바이런먼트 이게 부과할 수 있는 환경에서 The benefits of this upbringing will go far beyond just ability 많이 보이네요 오늘 자 이거 뭐야? 이러한 양육의 장점은 그냥 단순한 능력을 능가할 거야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다른 언어를 그저 말할 According to the 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s reports 자, 이 미국 정신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On a study라고 하면 또 연구죠 그죠? 그러니까 직교도 된다는 거예요 By 모시기 모시기 박사랑 By 모시기 모시기 박사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두 박사 황이랑 한이랑 황이라고 하는 중국이 같네요 이 두 박사에 의해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아침이죠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seem to reduce in children negative internalizing states 자, 주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상태를 줄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such as anxiety, loneliness, and full self-esteem. 예컨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외로움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과 같이 그리고 뭘 줄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Negative externalizing behaviors. 부정적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들을 감소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요. 나 힌트 줬어 지금. Such as arguing, fighting, or acting impulsively. 말다툼이라든지 싸우는 것 혹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행동을 됐지. Han and Huang found 두 박사는 알아차렸어요. That when bilingual youngsters understand two cultures, 자, 이 이계국어를 하는 애기들이 두 개의 문화를 이해했을 때 they can better appreciate diversity and get along with their peers and teachers. 그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다양성을 그리고 그들의 동료와 선생님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됐어? 위쪽에서 힌트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 말로. 천천히 해줬어. 됐지? 잘 썼어? 자꾸 마른 침이 넘어와요, 그치? 잘 썼어? 손구멍 끝까지 뚫어보시면 연습하시는 게 생각보다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도움을 주는 힌트가 될 겁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또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세요. 안 풀었던 사람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손 들어주시고. 손 들어주시고. 손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두 명 틀렸어요. 다시 풀어봐. 선배님, 다시 풀어봐. 선배님, 다시 풀어서 말해주세요. 자, 이중 언어를 습득하는 거, 바이링구얼 랭귀지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학교 수업보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 나왔어? 집에서의 중요한 얘기? 안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조기 이중언어 교육은 아이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 어느 학습자의 사고방식이 이중언어 교육의 결과를 줄 수 있다. 사고방식 얘기 나왔어요? 그런 얘기도 안 나왔지. 뭐 가르치는 사람의 사고방식 얘기 안 나왔어. 그럼 1번으로 갑시다. 조기 이중언어 교육은 이후의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뭔가 나이스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핵심은 되게 길게 풀어서 얘기해줬던 거야. 내적 불안감도 줄여주지만 밖으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행동 따위도 감소시켜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학업 성취의 포커싱이 아니라 뭐다? 정서가 안정되고 즉 내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들도 교정되니까 사회성이 뛰어나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출될 수 있겠지. 5번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좋은 점밖에 없잖아요, 제가. 약간 줘. 4분 시작. 그냥 5분 주고 시작할게. 괜찮아. 5분. 떠올게요.
제일 꿈이 성민이랑 주희랑 예인이는 상당히 낯선 수업 방식이죠. 잘 적응해 보세요. 평소 수업 시간보다 머리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훨씬 많이 쓰게 되지. 이렇게 너를 키워줄 것이. 배운 거 자꾸 짠해. 이렇게 자꾸 학습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통합형으로 문장에 틀리고 다음으로 근거 쓰시고 같은 문제들이 있지. 그걸 쓰기가 훨씬 편해. 자꾸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근데 초등학생 배웠으니까 초등학생 문제 푼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다 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까지는 동명사 배우니까 동명사 문제 풀지. 관계사 배우니까 관계사 문제 풀지. 고등학교는 범위가 없어. 파이팅이에요. 잘 적응해 보세요. 행복한 고등학생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지금 교육 방식에 익숙해지면 이 방식에 익숙해져서 복합적인 사고력 능력을 갖게 되시면 보다 편안하게 고등학교를 들어가실 수 있는 호드를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중학교에서 배웠다고 초등학교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문제잖아. 관계사 배웠으니까 관계사 문제잖아. 고등학교는 안 그렇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홍보한다 100점 받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30, 40점 받았지. 근데 그렇게까지도 떨어져요. 학교 난이도에 따라. 그래서 인생에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5분 됐다! 뭐 왜? 뭡니까? 자, 내 거야 이제. 조용조용조용 회의 그만. 뭐라고? 야, 갑자기 둘이 침묵을 하신다고? 한수 중이야? 물어보는 거 다 들었는데. 1!
설명해도 돼요? 싫어. 싫어. 양심 없다. 자, 원래는 이게 지금 조동사가 나가면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A, O, B가 나와 있을 경우 스위치 포인트 어디? A. 다시. A. 자, 보통의 경우에는 A에다가 스위치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간혹 B에다가 스위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단, 이 경우는 어떤 경우지? 이거 1점. 어? 성공하셨어? 그거 많이 했는데! 이런 진짜 예비고일들 아니야 니네? 니네 예비고일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비고일 어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스위치를 모르면 말이 돼! 뭘까? 모르겠지.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들어가시면 다 됩니다. Some 아니면 뭐 메뉴도 될 수, 메뉴는 일단 메뉴도 짧게 있는데 majority 같은 거. majority 조금 minority 분수 퍼센트 하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예를 들어 하프 오브라고 하시면 사과 하나의 반쪽인지 아니면 한 박스에서 단계가 있는 건지 알아보면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 하프를 보시고는 스위치가 안 되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시고 스위치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 포인트인데 썼냐? 뭐 그 보라색이라고 봐. 선생님 아, 선생님 보라색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잘 봐. 네? 마음의 눈으로 잘 봐. 근데 보라색 잘 안 보여요. 나 보라색 좋아해. 근데 이제 다 썼어. 파란색은 잘 보여? 네. 그래 내가 파란색 쓴다 그래. 다 됐어? 해석? 수상. 추상? 아 추상? 수상. 아 수상? 해주상? 아니야. 너가 말이 네.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관계는? 그렇지. 이중언어라고 해줄게요. 이중언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국어권에서 자라면서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뭐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영어를 쓰는 뭐 미국인이고 뭐 그 다음에 할머니까지 다 같이 사는 집인데 할머니는 스페인어까지 하셔. 그러면 이제 언어가 바이를 넘어서는 뭐 트리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데 보통은 엄마 아빠가 영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언어를 섞어 쓰는 거야. 습득 자체로 우리는 뭐 엄마, 밥, 그 다음에 뭐 똥 뭐 이런 식의 용어를 한국어로 먼저 습득을 하지. 근데 왜 슈퍼맨이 들어왔다? 아, 그 윌리엄. 윌리엄. 아, 그렇지. 추성원네. 그래, 아니 추성원? 추성원이 아니라. 그렇지. 네,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박주영 씨 그 예쁜 애기들 세 명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 세 명이 언어를 쓰는 게 보면 되게 독특하지 않아? 애기 때부터 웅아리를 시작할 때부터 언어를 다 짬뽕으로 섞어 쓰지. 그러니까 일부러 뭐 있어보려고 짬뽕이 아니라 그냥 언어들이 그렇게 들리니까 자기가 습득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뭔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이거는 이런 환경이 아니야. 바이링구얼 인바이런먼트가 전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 때부터 모든 언어가 그렇게 습득이 되는 영어랑 한국어가 뭐 이렇게 둘 다 되는 이런 환경을 바이링구얼 인바이런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계속 수민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영역의 정점은? 훨씬 더 능가할 거야. Go far beyond 무엇을 넘어서다. 그럼 능력을 넘어설 거래요. 뭐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즉 두 개의 언어를 그냥 말하기만 하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야. 굿. 다음. 정조. 여기 어디 봐. 구멍에서 켜야 되는데 자꾸 여기 보고 있어. 여기 다 있잖아. 랭귀지까지 좋아. 네. 진수가 CST 리저스까지 싫은데? 네. 진수가 네. 그러면 먼저 땡. 네, 저요. 예. 네, 갑시다. 그 투 리저스 하면 돼요? 네. 투 리저스가 뭐? 투 리저스만 뭐야? 그러면 우리 마치 to be가 나와 있을 때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거 알면서 여기에다가 부어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지. 네. 자, 끝까지 어딜 빼서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아니, 어디까지?
그 어 하이에나야 하이에나 그 스테이지까지요. 오케이. 이거 뭐? 그다음에 search as부터 behavior까지 am 땡. 수상. 수상. 서치에서부터 셀프 이스트림까지 A. 네. 그리고 엔드 또 접수함. 네. 네거티브 그거 뒤에 더 비에이비어스까지 보트. 어 그럼 사이에서 해봤던 거 알려주셔야 돼요. To reduce impairment. Good job. 그 다음에 나머지 서치로 두 개까지 A. Good job. 다 찾아놓고, 다 찾아놓고.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한번 끊고 해석을 이거 해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석해줄지 뭐 이거를 줄인다고 계속 몇 개 걸려서 계속 말로 힌트를 줬잖아. 말로 아까 힌트 줬어 안 줬어? 엄청 많이 줬지. 나 솔직히 이 내용만 두 번이나 세 번 얘기했어. 그거 왜 얘기했겠어? 이 리드스가 가지고 온 리드스의 목적어가 이 state랑 behavior 두 가지였기 때문인 거야. 알겠어? 어, 다시 보라고? reduce의 목적어가 사실은 이 state랑 그 다음에 behaviors의 두 가지였다고. 됐어. 그래서 크게 보면 사실 초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초부터 끝까지 다. 됐어? 아, 역시 수상해. 수상해. 알죠? 그만. 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유해. 어, 동영상 좋아. 어, 그렇지. 네, 네. 어, 뭐 하려고 했어요? 헐! 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시면, 아이고. 동사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처리해 주신 거죠? 너무 간단해 보여서. 와! 다? 예, 예. 예. 그, sim. 어. 그게요. 그렇지, 이런 동사 경성이 가르쳤다. 자, 심지어 사실은 원래 상태동사 얘기해줄 수 있고 뭐 appears 있잖아요. 사실은 appears는 생체 용법이 중사맵주로 나오지. 그래서 it seems that 구조에서 사전에 해줄게. 자, it seems that 이라고 나와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구조에서 여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보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끄집어냈어. 누구를? 이 주어를 주어 자리를 넣고요 얘를 없애버리고 투부정사로 붙여버렸지. 그럼 현재처럼 주어, 동사, 투부정사의 형태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더라. 그랬을 때의 중요점은 이 심의 동사랑 대자원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서 단순 투부정사를 써야 될지 완료 부정사의 형태인 to have pp를 써야 될지 확인을 해주셨어요. 자꾸 준서 영혼이 날아가고 있어요. 두번 가지 막 영혼 죽지 날아가고 있어 지금. 됐어? 자 그러면 사이드 사실상 AEM 잡아주셨어야 되고요. 여기 어차피 서치해드는 전부 다 전치사로서 그냥 뒤에 나와 있는 단어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별로 설명할 게 없죠? 1, 2, 월, 3, 1, 2, 근데 3. 됐지? 해석! 수민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표정으로 너 이 새끼 자꾸 해석하냐고 나 시키냐고 이러고 저러고 막 해봐 이러면서 머리를 서서 들어왔어. 자 수민이 아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being able가 원래 할 수 있다는 can의 의미잖아요 그치? 근데 can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being able라고 하는 가능을 넣어준 거죠.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보인다, 죽는다. 나는 이다 선생님 할래? 나는 이다 소녀 할래? 누가 이 형식을 그렇게 해석해? 그치? 그냥 뒤로 넘어가시면 되지. 그렇지. 아이 내면에서 내면에 내면어된 states 그렇지. 아 옆에 좀 아바타 키우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와. 이러면 누가 친대?
자, I 내부에서 부정적인 내면화된 상태를 감소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요. What? 3, 2, 1, 조졌다! 아, 깜이. 뺏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성인이 안 하고 조용히 준서만 한다? 어? 어. 그럼 저는 정말 제가 해줘. 양심 없는 놈아! 성민이 해볼까? 아니야? 아, 그러면 틀라. 그럼 주희가? 아, 주희 당황하는데 지금? 아까 주희가 있었다고? 어, 정민이 목소리 오늘 못 들었던 것 같으니까 정민이 마무리 해주세요. 불안, 외로움, 낮은 자존심과 같은. 그래, 자존감이라고 해주신 게 더 나아요. 자존감과 같은. 그리고 부정적인 외적의 행동들 을 뭐 해줘? 그것들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해석에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니까 예시들이. 그리고 부정적인 외면화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거 줄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뭐 같지? 싸우거나 말다 투명하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상 원래는 서성이 졌는데 오늘은 첫날 월말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수성 같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오트맨 줄게요. 이거 맛있어. 아, 그거 시우쌤이. 쌤이랑 동점이. 나랑 동점이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준다는 거지. 아니었으면 그냥 줬어, 쌤은. 그거 시우쌤이 엄청 뿌리시던데. 엄청 뿌려? 나한테 조금씩만 뿌린다 맞는데? 아, 아닌데. 아, 진짜? 아, 아닌데. 몰라, 나 잘 안 뿌린 거 알잖아. 나는 상보다 머리 능한 사람이지. 그치? 선생님의 특징이야. 상을 많이 주면 뭐하냐? 페널티 한번 있을 때 같아. 말을 잘 듣는다. 야, 니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무 돈 주고 상 먹으면 되지. 뭘 발표해. 그런 생각 하잖아. 근데 페널티 있을 거라고 하네. 페널티는? 아, 저건 안 되지. 그러면서 미친 듯이 하잖아.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하지? 그럼 니네들한테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건 뭐야? 상이 아니라? 머리다. 아니, 그러면 네.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큰 상을 주시면 진짜? 나의 사랑을 주겠지. 나의 사랑을, 그치? 나의 사랑을 페널티로 드릴 수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오늘 가위바위보 많이 주는데? 가위바위보! 안 한다고? 아, 안 가져가던데? 아, 제, 아, 그런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정인이 끝나고 전 아,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빠졌지? 자, 여튼! 진짜 내가 그러면? 네. 내가 죽여 먹으면 되지! 자, 다음 독해 시간부터는 이렇게 두 개로 안 끝나고 네 개를 질문 진도를 나갈 거야. 네 개를 나갈 거니까 집에서 충분히 학습을 해오셔서 바로바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회의 시간에는 지금보다 줄여서 줄 거야. 왜? 이미 준비를 해왔을 테니까 줄이 맞는지 매칭만 하시면 될 거라서 시간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칭할 수 있게 훈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뭐해? 아, 아니에요. 이해 못했어? 아니에요. 이해했어? 네. 잘했어. 됐어? 독해는 조금 빠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진도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개씩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요? 그러면 네 개까지요. 그러겠지? 응. 진짜 오래 줄 거야 또. 됐지?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정민이 들었지? 오다. 또 숙제. 맞아. 너 방금...